네, 광주시가 13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7일 오전에 진행된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하나는 소상공인 민생안정대책이고 다른 하나는 노사상생 호소문입니다. 먼저 제13차 민생안정대책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발생 1년 2개월째 우리는 코로나19와 치열한 종반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확진자 수가 하루 1명 내지 2명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난해 11월 6일 이후 130일 만에 지역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더욱 긴장감을 갖고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제는 방역과 민생을 동시에 챙겨야 할 때입니다. 한편에서는 물샐 틈 없는 방역조치로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들의 일상과 지역경계를 다시 회복시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3월 8일부터 12일까지 소상공인 특별주간을 운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현장 방문, 14개 분야 업종 대표 간담회, 한국애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간담회,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광주신용보증재단 방문 등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경청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는 간절한 하소연부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와 의견들까지 빠짐없이 새겨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과 같이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첫째, 광주 상생카드 할인 혜택을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출시된 광주 상생카드가 2년 만에 발행액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카드는 개인당 올 1천만 원, 100만 원 내에서 10%의 특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광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바로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형 지역화폐입니다. 우리 시는 당초 6월까지 카드 사용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역시 앞으로도 계속 적용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예산 300억 원은 국비 180억 원과 시비 120억 원을 확보해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4월 시범 운영, 7월 본격 시행 예정인 광주형 공공배달앱의 조기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광주형 공공배달앱은 4월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본격 시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만 시범 운영 기간부터 활성화시켜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겠습니다. 광주형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들의 가입비와 광고료가 없고 중개 수수료를 2%대로 대폭 낮춰 기존 상업용 배달앱에 비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러한 광주형 공공배달앱이 경쟁력을 갖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가맹점을 최대한 확보해 소비자들이 다른 배달앱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사업 주관 기관인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등과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가맹점 확보와 소비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광주형 공공배달앱에서 광주 상생카드로 결제 시 별도의 혜택을 지원하고 또 전통시장 장보기 기능을 탑재해
신선한 농수산물 등을 용이하게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차관임대인 범시민운동 전개와 함께 차관임대인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임대료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경제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차관임대인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을 작년보다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음식점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리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많은 음식점에 대해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더라도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근로자들은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3월 31일까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바랍니다. 특히 무자격 체류자도 코로나19 확진 시 치료비를 지원하고 불법 체류 단속도 하지 않을 것이니 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소상공인들이 건의하신 음식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과 세탁업 간판 개선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의용 업소와 연계한 뷰티 산업 육성, PC방 사업자의 강주 e스포츠 사업 참여 확대 등 우리 시의 미래 산업과 소상공인들의 연계 방안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결과 상인회 등에 가입하지 않아 방역 물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방역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치약업소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을 서두르겠습니다. 또한 휴업에 따른 손실 보상과 거리 두기 방역수칙 위반 행정처분 기준의 세분화 등 중앙정부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중앙정부의 건의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4차 재난지원금은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미흡한 분야가 있으면 추가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 실기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추가적인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오는 3월 22일부터 1주간은 두 번째 특별주간으로 문화예술 분야 현장 방문과 간담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로서 시장 등 강주시와의 만남이나 간담회가 필요하신 분들은 강주시 정책기획관실 전화번호 062-613-232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